달걀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요 다육이가 웃어요. 프리티 다육이 요 지금 용토를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매니아님, 우리끼리 아는 조아스 매니아님, 우리 비밀 닉네임이에요. 자, 조아스 매니아님 감사합니다. 김포에 계시는 제가 매니아님께 매니아님 저 초대하세요 했더니 아니 스트레스 받으시나 보더라고. 매니아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 초대해 주세요. 저 언제 초대하실 거예요? 단독주택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데 워낙에 제품을 좋아하셔. 그래갖고 너무 궁금한데 저를 세상에 이 미소토 세포에 이 숯볼 아이고야 한 포를 선물을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언박싱 하고 있습니다. 매니아님 감사합니다. 좋았어 매니아님. 네. 이 10kg, 우리 미소토는 10kg 24,000원, 택배비 4,000원 별도인데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진짜로 뿌리 내림이 정말 탁월하고 택배를 위해서 이 비닐까지 전부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험도 해. 아니 여러분들 택배기사님들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 진짜 들 때 그러니까는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던져도 안 터지게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소토 다육이가 웃어요 해서 미소토고, 미소토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미립하고 세립의 그런 용토들이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게 이렇게 뿌리 내림이 진짜 좋고 계피 딱 열면 계피향이 너무 기분 좋아. 비양이 너무 좋게. 자, 미소토 1년 지나서 분갈이 할 때, 그때 진짜, 야, 이 흙이 다육이 뿌리 내림에 진짜 좋구나, 라고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요, 제가 미소토에다가 우리 프리티 다육의 먼로들을 합식을 했었는데, 하나씩 두 개씩 꽃감 빼먹듯이 이쁜 것들 빼다가 다른 데다 식재해주고 놨더니만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 1년 됐네요, 분갈이 한 지. 제가 여기 있는 애들 뽑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합식을 할 때에 제가 변이감 있는, 변이 느낌 나는 애를 하나 넣었더니 얘가 좀 성장이 조금 작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한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케어를 마쳤어. 케어가 끝나서 지금 이렇게 얘 이렇게 한쪽이 얼굴이 찐따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찐따가 돼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쁜 얼굴로 다시 또 이렇게 커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대박이죠. 뿌리 여러분들 뿌리 보세요. 뿌리 따다다 뚱뚱뚱. 자, 뿌리가 얼마만큼 거대한 게 나오려고. 화분이 크니까 뿌리도 겁나 크네. 자, 오늘 제가 어죽 영업하시는 매니아님 댁에 갔는데 매니아님이 목소리랑 얼굴이랑 매칭이 안 됩니다. 저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 가슬가슬하게 이 용토들이 떨어지는 요걸 보시라고요. 진짜 지금 관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젖은 것 같지 진짜 기분 좋아요. 그리고 아직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분갈이 타이밍은 안 됐지만 제가 분갈이를 하는 이유는 요 화분에서 합식을 했던 다른 애들도 다 없어졌고 해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분갈이 할 때 분명히 제가 뿌리 어느 정도 정리했겠죠. 요렇게 이렇게 다육이가 왜 웃는지 아시겠죠? 자, 무섭다. 자, 귀신 머리 같다. 다육이가 무서워요. 다육이 뿌리. 사실 이 흙 되게 아까워요. 저는 이 흙 아까워서 제가 이제 왜 분갈이 전 케어를 하잖아요. 분갈이 전 케어할 때 써도 돼요. 1년밖에 안 됐고 문제가 있어서 분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흙을 좀 이렇게 문제가 없고 흙이 문제가 없고 용의석들 합식한 거를 지금 해체하는 그런 분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흙 다시 써도 됩니다. 얼굴이 약간 삐뚤어졌는데 제가 요런 다육들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나중에 기가 막히게 다시 또 예쁘게 모양 잡아가더라고요. 자, 뿌리를 어느 정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다육이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의 그냥 자기 취향이에요. 예전처럼 뭐 뿌리를 정리해라 뭐 뿌리를 다 가져가라 이것은 그 사람의 경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육이를 쫄쫄 딸딸 붙여서 키워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취향일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키우고자 하는 방식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냐면 누구는 키우라 그러고 누구는 쫄리라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석을 어디다 심어줄 것인가 하면은 화분이 제가 어디
딱 얘네들이 진짜 이쁘게 들어앉을 만한 화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 화분을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찾아왔는데, 약간 납작꾼 버전 있잖아요. 요런, 요런. 와, 이 화분에는 뿌리를 다 잘라야 되겠는데? 요런 화분에다가 딱 식재를 해서 진짜 풍성하게 이렇게 키워볼까? 혹은 요런 화분에 넣어서 이렇게 키워. 여기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저 이 화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고,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좀 무리다. 너는 좀 무리다. 그리고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고. 근데 얘는 넣으면 돌아오긴 하겠죠? 아, 제가 아까 돌아온다며요?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여기다 이렇게 삐뚤름하게 넣어놓는 거 너무 웃기지 않나?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뿌리가 통통성한데, 살짝만 조금 긁을게요. 이렇게 해서. 요 화분은 어떤가? 요 화분도 엄청 작다. 작다. 너무 작다.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요거는 이렇게 하고, 자, 숯불은 넣지 않을게요. 너무 화분이 좀 얘랑, 화분이 이 덩치에 비해서. 자, 미소토. 자, 미소토로 네가 알아서 얼굴 채워서 올라와라. 이렇게 우리 드다육의 먼노. 그리고 이쪽도 뿌리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했었어도 되는데, 화분의 사이즈에 따라서 또 이제 뿌리 정리하는 정도를 정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정도가 없어요. 뭐 뿌리를 얼마만큼 정리해라 이런 게 없죠. 뭐 그때그때마다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리고 화분 큰 데다가 이렇게 합식해서 이렇게 심었을 때 얘네들 뿌리 자라는 거 보셨죠?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보고, 나머지 큰 녀석들은 또 이제 큰 화분에다가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작아서. 아, 계피향 향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얼굴이 조금 삐뚤어졌죠? 제가 삐뚤어진 그거를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예쁘게 다시 이렇게 갖춰서 다시 또 나올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삭도를 이 정도만 넣고. 조금만 넣어서. 원노, 여기 하나 이렇게 식재해 줬고요. 자, 그리고 하나 또 뽑아요. 원노, 변이 뽑아요. 예뻐요. 미소토에 지금 제가 1년 전에 식재한 거예요. 얘는 또 의외로 뿌리가 많이 안 났네. 이 변이 애기들이 이쁘니까 좀 뭐. 좀 까탈스러워도 봐주죠. 다른 애들보다 덩치가 좀 작네요. 그쵸? 뭐 탈탈탈탈 털 필요가 없는데, 지금 화분을 제가 어떤 거를 쓸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뜩이나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굳이 막 이렇게 탈탈 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순간 하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키우면 어떨까? 뿌리가 이미 막 이렇게 차가지고. 그래도 여기다 한번 얘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토.
배수층 안 하죠? 화분이 굉장히 많이 낮고 얘에 비해서 화분이 좀 아이고 안 보인다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화분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마 예전에 남사에 갔을 때 그때 개당 1,000원에 사갖고 왔을 거예요. 2,000원이었나? 완전 진짜 놀라운 가격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진짜 가격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많이 못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지만 이렇게 낮은 화분에 제가 그때 다육이 심어서 예쁘게 키워낸 경험이 있었지만 얘가 용량에 비해서 자리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 화분을 많이 활용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제가 많이 못 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화분은 거쳐가는 화분이에요. 다육들 여기다 땡글땡글하게 만들 때 방금 흔들린 거 보셨다고요? 못 보신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거쳐가는 화분으로 썼던 화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땡글땡글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분갈이 했던 그런 화분들. 와, 리소토의 계피향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관수를 한번 했던 다육이들이라서 관수 뭐 활착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어서 그래서 참 좋네요. 분갈이 지금 하니까. 게다가 물 빠짐도 진짜 좋지 않아요? 지금 물 준 지 아 2주 그래도 됐나 보다. 벌써 약물 한 지가 어머나 벌써 2주 됐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자가 지금 컨셉이에요 요즘에. 근데 짱짱해. 여기서도 하나 분갈이를 했고요. 자 다음은 왕 얼큰이가 남았어. 진짜 얼큰이 하나. 뿌리 완전 엄청날 것 같지 않아요? 울트라 베이비가 나옵니다. 너 여기 있는 흙 네가 다 먹은겨? 엄마야 야 좀 봐라. 이게 뭐야? 너가 다른 애들 이게 다른 애들 영양분까지 네가 다 뺏어 먹고 네 혼자 이렇게 울트라 베이비로 큰겨? 어쩐지 뭔노 변이가 그러니까는 길을 못 쓰고 이 녀석한테 길을 다 뺏겼구먼. 응? 대박.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식재한 이 흙은 미소토예요. 미소토 그 농장 사장님마다 흙을 만드는 세계관이 있어요. 저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영화도 만들면 그 감독의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그 영화 자체만에 이게 그래서 하나가 다 연결돼요. 다육이 그 분갈이 용토, 다육이 키우는 방식, 관수 방식, 그 다음 화분 사이즈, 다육이 취향까지 하나로 다 그 세계관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특정 농장의 흙 배합이 그렇더라. 그거는 이 흙 배합이 그런 거는 관수, 그 다음에 다육이 사이즈, 키우기법, 화분 분갈이 방식, 화분 선택 방식, 화분 매칭까지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뭐 중구난방 그렇지 않습니다. 중구난방은 그거는 뭐 모르시는 거고 다육이 키우는 세계관 자체가 아직 없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 교훈, 뭐 가훈 이런 게 아예 없으신 분들이 그건 하는 거고 보통은 다 있어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관되게 자꾸 이렇게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정 농장의 어떤 정보들을 계속 만나면 그 사장님이 나의 어떤 그런 다육이 키우는 세계관과 맞다면 이제 그 이제 그런 정보들을 신뢰를 하면서 가도 되는 거죠. 뿌리는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박이죠. 지금 관수 2주 전, 1주 전 지금 관수를 해가지고 애기들이 완전 이렇게 완똥이 완전 통통한 다육 원노아가로 이렇게 크고 있죠. 제가 진짜 와 대박이다. 이 화분이 필요해가지고 겸사겸사 분갈이를 하는데 대박이다 진짜. 와. 여기에 뭐가 심겨져 있었는지 모르겠어. 뭐 하나 있던 게 퇴출되고 나서 지금 이 화분이 왔는데 이 화분에다가 원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도 그건 안 할 거예요. 배수층은 그냥 안 하고 진행할 거거든요. 여기 사각 화분에다가 아우 야 너 뿌리 너무 많다 야 어떡하냐 좀 수술 좀 치자. 대박인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상 어마무시한 가분술세. 그쵸. 살짝. 제가 이제 이 촬영하는 각도를 되게 많이 이렇게 바꿔봤더니, 즉 예전 각도가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예전 각도로 합니다.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까이서 막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가 봐요. 진짜 통통하다. 너무 예쁘다. 제가 만져서 100분 지워지잖아요. 자, 이 100분은요, 건강한 다육들은요 다시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100분이 한번 이렇게 지워지면 다시 만들어내도 예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100분이 안 지워지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분갈이를 한 번씩 할 때에 100분 지워질까봐 다육이들을 엉성하게 잡고 활착을 잘 못하게 분갈이하는 것보다 한번 그냥 야물딱지게 분갈이를 하고 100분 이거 그냥 다시 생기게 하는 게 낫지,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막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단 나아요. 벌써 꿈쩍도 안 하네. 와, 어미 애기 좀 더 흙 넣어야 된디. 아주 그냥 뿌리를 좀 남겨놨더니 애기가 흙이 착착 내려가면서 그냥 뿌리가 흙을 착 머금어가지고 벌써 활짝 큰 것 같은 그런 느낌 나고 있습니다. 이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만 아는 그 단단한 느낌. 이렇게 하면 수시수시하면 뿌리 어때요? 다칠 수 있죠. 뿌리 다칠 수 있죠. 다칠 수 있는데 어때요?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뿌리 다칠까봐 그거 못하는 거? 그거는 활착을 우선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우리 분갈이에서 약간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 잘 못했어요. 아니 뿌리 막 귀하게 털고 핀셋으로 긁어내고 그런 다음에 가위로 자르고 그래놓고서는 수시수 안 보인다고 수시수시하면 그게 뭐야? 어? 진짜 자기가 지금 어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구나 라고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 활착이 먼저다 이 생각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는 1부터 10까지를 띄엄띄엄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좋은데 저는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래서 그래 하면 갖고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님께 죄송해요. 구독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또 풀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나는 모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럴 때가 있죠. 뭐 매니아는 날 때부터 다육가게 처음 갈 때부터 뭐 매니아 초고수 매니아인가? 초보 시절이 누구나 다 있지. 그쵸? 이렇게 자 예쁘다. 자, 먼노 3종이 분갈이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간만에 여유롭게 키핑장에서 분갈이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분갈이를 좀 지난주에도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번 주에는 분갈이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먼노들 이때 분갈이했던 먼노를 오늘 다시 분갈이를 해줘요. 언노, 자, 뒤로 좀 가볼래? 언노가 한 화분에 컸는데 제각각 다른 양상으로 지금 크고 있어요. 제각각 다른 양상, 약간 변이감 있는 녀석 제가 골라갖고 와서 이렇게 키워냈는데 거기에 맞게 지금 자기 사정에 맞게 각각 다른 화분으로 갔습니다. 얘네들을 뭐 통일감을 위해서 같은 화분에 넣어줄 지금 그런 컨디션은 아니죠. 자, 각각 맞는 사정에 맞는 화분으로 넣어줬죠. 전 이번 시간 분갈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